자, 2020년 3월 25일 어제하고 오늘에 이어서 워낙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역시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자,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번 급락장 이후에 강한 매수세가 틀림없이 옵니다. 제가 매일 동영상에다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물량을 조금씩 끊어 나가라.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입이 닳도록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에 여러분들은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위기 관리를 못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전 재산 다 말아먹는 수가 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위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참고적으로 이번 반등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물량을 정리하고 빠져나올 구간이지, 수익을 기대하거나 뭐 전고점 돌파하거나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장이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는데, 서로 뭐 종합주가가 연일 급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할 일도 없겠지만, 그거를 돌파를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쫓아붙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서부터는 위기 대응을 할 시기이지, 내 재산을 지키는 데에다가 치중을 하셔야지, 불리는 데에다가 치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번에 급락장에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은 홀딩할 수 있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23탄인가요? 아, 22탄이네요. 22탄으로 선정한 종목은요, 아주 대기업 종목이고 아주 회사가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그 종목 최하 1000% 이상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 종목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을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주식회사 관성은요, 지금 현재의 법인입니다. 법인. 자, 법인이고요. 저희 법인에서는 이제 금융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달 18일 날연 6%에 대한 배당을 지불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붉은 태양 차관성이가 자, 전 국민 IMF, 그다음에 금융 위기에 대한 프로젝트, 위기 극복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 환원금 50%를 지금 배당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금융위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종합주가가 1400대를 찍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평상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이거는 이미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게 이미 한번 이번에 입증이 된 겁니다. 너무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자금을 쏟아붓고 있잖아.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회복하려고. 그래서 자금을 쏟아붓기 때문에 너무 급락한 이후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 오는 것뿐이지, 모든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니다. 이미 악재는 확실하게 노출이 된 겁니다. 이번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손절을 짧게 빨리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마다 한꺼번에 정리하지 마시고, 아직도 기술적 반등 구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몇년 동안 주식 투자하기 힘듭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저한테 추천을 받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추천을 받는데 지금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 이 비용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제가 이 비용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1000% 이상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 거기에다가 500만 원을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자, 여기에다가 사회 환원금 50%까지 더 얹어서 합 250만 원, 사회 환원금 250만 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추천비 냈었던 거 500만 원 해서 합 750만 원을요,
금융위기가 터지는 기간 동안에 제가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사유환원금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지불받은 돈을 여러분들은 차곡차곡 모아놓으셨다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원하는, 제가 말했던 원하는 그 금액대까지 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제가 매수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사유환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환원금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25일 날 국민기업 관성에서 선성하는 배당금을 받으신 거를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해주셔야 국민기업 관성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지불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과연 대박이 터질 것인가 아닌가? 일단 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실 거 아닙니까?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카페의 공지창에 보면 붉은 태양 칼럼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글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동영상 지금 누르면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자, 요거는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제가 30대 중반 때 SBS 전국 CF 방송물로 녹음을, 자, 촬영을 했었던 그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50 지금 후반대인데요. 이미 20년 전서부터 이런 기업을 만들고 싶다. 이런 기업이 바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아니고 모두 정규직이 돼서 평생 직장 걱정 안 하고 노후 생활이 편안하게 준비가 될수 있는 그런 안정된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바로 붉은 태양 차관성의 젊은 날의 꿈이었었다. 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국민기업 관성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사회환원금을 50%를 지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미친놈 아니면 제정신 아니죠. 그래서 이 CF 광고 카피가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50%를 사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 둘중 하나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진정성을 알아내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다소 도움이 아니라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의 확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자, 왼쪽에요.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자, 이 500탄 모음집이 자그마치 500개 종목이라는 겁니다. 500개 종목이 최하 500%에서 많게는 5000%까지 수익이 났는데요. 추천주가 전부 다 수익이 난 겁니다. 자, 이런 확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 근거 자료가 여기 보시면 2226% 대박 주식 시리즈 350탄. 지금도 대박 주식 시리즈 1탄, 2탄, 오늘이 이 종목이 22탄이 아닙니까? 자, 이때가 바로 어느 땐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됐죠. 그 이후로 주가가 3년을 하락했습니다. 3년을 하락하고 바닥을 기고 턴 어라운드 하는 시간이 2년이 걸렸는데, 그때 당시에 아직 반등을 주지 않은 그런 종목을,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으로 500개 종목을 선택을 해서 2012년도서부터 추천을 드리고, 여기 들어가서 동영상 보시면은요, 추천한 날짜, 그 다음에 시황 분석 자료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몇 편이라도 보시게 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지금 세계 금융위기가 아직 터지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제 터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이야기대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제가 추천드리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이 22탄도 틀림없이 1000%의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들어가서 보시면 몇 편만 보시더라도 아마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미국장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을 강타를 했죠. 자, 여기 보시면 2020년도 2월 26일, 2월 26일 날이 날짜입니다. 자, 이 날짜가
미국 다우지수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이 하루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음봉이 있죠. 여기 음봉, 음봉. 바로 요 날. 요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어제 미국장에 포지션이, 월가애들의 포지션이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라고 제가 요날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쓰면서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주식들 빨리빨리 정리해라라고 했지만 미국 시장이 연일 신고가 갱신이 하는데 저희 카페 방장이 야 이거 금융위기 올것 같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글 쓰니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저희 회원이라고 그래도 제 말을 믿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증권 패널 중에 한국경제 와우 TV 머니 머니 TV인가 뭔가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트레이드 방송 뭐 해가지고 증권 채널들에 출연하는 수많은 최고의 인기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최고의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걸 저는 여기서 정확히 날짜를 찍어냈잖아요. 왜 이런 포지션이 정확하게 파악이 될수 있는가? 저는 매일 미국 다우지수,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이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해서 매일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월가애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매일 제가 포지션의 변화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날 보고 난 다음에 이날 미국 월가애들이 현물을 엄청나게 대량으로 매도를 때리고 수익 실현을 하면서 파생 시장에서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이상한 징조를 평상시에도 하락장에다가 다 배팅을 하는데 이날 과도한 물량이 출현이 되면서 야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터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됐고 카페에다가 아침에 부랴부랴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최고 고점에서 제가 정확하게 찍어낸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증권 채널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서 다 자료 검색해 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낸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일이 터졌는데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는요, 물론 지금 심각하긴 하죠. 심각하긴 한데, 미국장과 대한민국 주가를 미국 다우지수를 갖다가 사상 처음 130년 만에 이렇게 급락할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터진 게왜 그런가? 월가 애들이 누구 애들입니까? 전 세계 자금으로 움직이는 유태인 애들이잖아요. 자, 걔네들이 적은 돈으로 금융시장을 흔들어 제껴서 하락장에다가 배팅해서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음모 작전이 들어간 거다. 언론 플레이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급락을 시키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또 무슨 짓거리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22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가 5만 2천 원을 찍었던 종목입니다. 5만 2천 원. 5만 2천 원을 찍은 지 벌써 7년 됐어요. 꼭지 목표가를 찍은 지 이미 7년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7년 전서부터 지금 7년 동안 주가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가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가? 현재가가 지금 7,500원입니다. 7,500원.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자, 기업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위기 대응,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회사의 사내 현금 흐름을 차곡차곡 쌓아오는 회사는 이 금융위기를 견딥니다. 그래서 이 회사 또한 사내 현금 흐름이 곳간에 돈을 엄청나게 쌓아놔서 이 위기를 아마 분명히 넘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얼마인가?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5만 2천 원 올시다. 그러면 5만 2천 원인데, 5만 2천 원에서 이 주가의 최고 고점이 7만 원을 찍고,
꼭지 목표가를 한 20% 오버 슈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7년 전서부터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하락을 할까요?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쳐서 작전 세력들이 돈을 다 헤쳐먹고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해서 1000%의 수익을 헤쳐먹은 작전 세력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을 얼마까지 하락시킬까요? 현재도 지금 8,000원이 안 되는데 금융위기가 오면 여기서 최소한 다섯 토막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7,000원 잡고 자, 다섯 토막 난다 그러면은 3,000원대 아닙니까? 3,000원대. 자, 3,000원대에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제가 현재의 52,000원이니까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엄청난 재정정책을 피고 또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는 돈 안 벌겠습니까? 돈 잘 모아놔서 사내 현금으로 차곡차곡 쌓아놓고서 위기를 관리를 하고 있다가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유준비 땅 하면 이 회사는 또 돈을 엄청나게 벌 겁니다. 자, 그때 가면 잠재자산이 늘어나겠지만 그거는 나중 얘기고 자, 현재의 재산으로만 따져도 52,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현재가가 7,000원인데 아, 내놓으라. 이거보다 더 좋은 주식 또 다섯 토막 넘게 나는데 많게는 여덟 토막 나요. 자, 그런데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예전에도 헤쳐먹고 10년 전에도 헤쳐먹고 15년 전에도 헤쳐먹었는데 또 헤쳐먹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여기에서 3,000원대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3,000원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2,000원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약 다섯 토막이 넘게 나는 거거든요. 자, 대한민국 종합주가도 앉아가지고 3분지 2토막이 나는데 개별 종목이 다섯 토막 이하로 안 떨어지겠냐고.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작전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작전주 움직이는 놈들은 항상 그래 왔으니까 걔네들이 그게 아주 통냅니다. 그래서 재수가 좋아서 2,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2,000%다. 3,000원까지 빠지면 최하 1,200%가 이 종목은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워낙 종합주가가 급락했으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단 말이에요. 자, 올 때에 여러분들은 올라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 주라도 사세요. 딱 저한테 단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셔서 자,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으셔서 이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보세요. 내 얘기대로 금융위기가 오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지금 당장은 안 떨어져요. 금융위기가 터졌다라는 걸 저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안 믿잖아. 그리고 금융위기라는 얘기가 터졌다고 지금 세상에 공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분명히 올라옵니다.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종합주가가.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도 물론 올라와요. 올라와도 특정 금액 이상은 못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한참 빠지고 나면 그때 가서 금융위기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금융위기 이 12년 만에 오는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요. 자, 단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시는 거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달서부터 500만원 제가 전부 다 돌려드리고 자, 사회 환원금 포함해서 750만원을 매달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립니다. 사회 환원금 목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희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서 특정 금액을 쉽게 못 나가면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될 텐데
금융위기가 오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3,000원 이하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지켜봅시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대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 이 종목에 다시 반등권이 왔다가 이제 떨어질 거예요. 자, 떨어지면 무조건 3,000원 이하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보고 제 이야기가 맞으면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매일 복권 받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왜? 아,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구나. 아,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그 전에 12년 만에 돌아오는 서브 프라임 사태 이후로 지금 12년 만에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자, 이때의 서브 프라임 사태 때 추천했던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고 500개의 주식을 추천을 했는데 단 한 종목도 500%에서 1000% 이하로 떨어진 종목이 없다.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5개, 10개 아니면 1개라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매일 복권 맞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동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다못해 노가다판에 나가서 날 품팔이를 해서라도 자, 몇천원짜리 주식이면 자, 3천원이면 담뱃값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담배 끊고 자, 술 끊고 열심히 일해서 하다못해 길바닥에 전단지를 뿌리는 노가다 일을 하더라도 날품팔이 일을 하더라도 이 종목을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주산해서 1,000만 원을 사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1억 2천이 되는 거고 1억 원어치를 사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12억 15억이 되는 거고 2,000%면 20억이 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저란 차건성이라는 사람 단 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10배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하늘이 내려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틀림없이 그런 시기가 오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잡으시는 첫 번째 단추를 이 동영상으로 보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무작정 전화하시면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전화는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식회사 관성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인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천을 받으실 거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때 문자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제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